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국가의 그런 진로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돼 가지고 국가가 좀 더 좋은 방향,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의 경제정책 그리고 다양한 그런 사회 정치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참 바꾸기는 힘듭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여러분 어제도 이제 노후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참 한국이 그래도 이제 큰 어려움 경제위기라든지 재정위기 금융위기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무난하게 10년 20년 30년을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위기를 맞게 되면은 일단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가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추락해버리게 되면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좀 낫겠지만 연금 생활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런 진행되니까 영국의 빈곤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참 재정위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한 가지 대표 사례가 기초연금이 많이 지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어떻게 지금 변해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루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제 판단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언젠가가 문제고 재정위기를 그냥 겪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 재정위기랑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부 채권단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환위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뜻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동아일보에서 잘 다뤘네요.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정권마다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뛰었네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던 2014년도에 비해가지고 3.5배가 늘어난 건데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5만 원, 10만 원을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10만 원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을 올리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그리고 대상도 모든 노인들에게 다 40만 원씩 공짜로 주겠다. 아마 그런 정책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총액이 43%가 증가한 거죠. 3.5배.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시작할 때는 6조 8천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40조 원까지 늘어난 거죠. 40조 원.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예산을 올려가겠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뭐 그냥 정해진 경로를 따라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윤 정부가 40만 원을 인상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여러분들 환영하니까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기초연금 40만 원, 병장 봉급 200만 원,
윤석열도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직업 여력이 안 되면 깨끗이 사과하고 새로 판을 짜야지. 평생 땀 흘려 국민연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 탈락.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비슷한 수준의 기초연금. 그냥 모두에게 다 지급해라. 병장은 제대하면 취업특혜를 주는 게 맞지. 무슨 돈으로 잔치를 하나. 평생 먹을 낚싯대를 주라. 한 마리 생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고 한 명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성장률은 정권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씩 떨어지고 연금은 기초연금은 정권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또 공짜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부추겨가지고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다음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실마리를 찾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느냐. 결국 재정위기 같은 걸 맞이해가지고 외부 채권단에 의해서 불효불급한 재정을 줄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지경에 갔을 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생활인들은 뭐 생활에 바쁘고 정치인들은 표에 바쁘고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좀 먼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돈 쓰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그냥 그리스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스는 그래도 뭐 뒷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거. 대한민국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 쓰는 걸 보면은 앞이 그냥 훤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그것도 한국인이 쓴 김동주 박사가 쓴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본 세계 역사. 사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서구 문명이 다 기독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천쪽 분량의 좀 두터운 책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지적 능력을 확대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옳고 그름을 좀 변별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